근데 1층이니까 노 젓는 사람하고 싸우는 군대랑 같은 층에 있는 거야. 그럼 노 젓는 사람은 막 화살이 휑휑 날아오고 조총이 삥삥 쏘는 와중에서 노를 계속 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잖아. 어떻게 노를 져요? 전쟁을 하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노 젓는 사람도 있고 노도 있고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옥선은 아예 1층과 2층을 분리합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고 수군 양성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호되게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당시 조선의 트라우마는 뭐였냐? 바로 왜구였어요. 고려 말기에 왜구가 500척이나 몰려와가지고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닌 거예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가 왜구가 침략한 지도거든요? 바다 쪽을 다 휩쓸고 다녔어요. 서해안 완전 휩쓸고 다녀서 평안도까지, 의주까지 거의 올라갔죠? 그리고 함경도, 동해안 완전 다 휩쓸고 다녔단 말이에요. 당시 고려 관군은 이 왜구를 진압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고려가 멸망하는 원인 중한 가지가 되었잖아요. 반면 이 틈을 타서 이성계의 군벌은 황산에서 적을 쓸어버리고 조선을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난세의 왜구를 진압하면 영웅이 되죠. 근데 이런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조선이란 나라도 왜구를 온전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고려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구에게 당한 과거가 하도 있기 때문에 조선은 초기에 수군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1453년 세종실록 지리지를 참고하면 수군이 5만 명이 있다고 나와요. 조선군 전체 숫자가 이때 10만 명 정도였나 봐요. 절반에 해당되는 병사가 수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군의 엄청난 노력을 다 기울인 거죠. 왜구에 너무 대였기 때문에 이를 갈고 수군을 육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선 육군에 비해서 조선 수군이 너무 빡셌다는 거예요. 조선 육군은 1년에 3개월 4교대 근무를 했어요. 근데 조선 수군은 1년에 6개월 2교대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육군에 비해서 수군이 훨씬 빡센 거예요. 게다가 수군은 배까지 타야 되잖아요. 지상보다 당연히 근무가 훨씬 힘들었죠. 게다가 잔무도 많았어요. 배도 고쳐야 돼요. 해안가 성도 쌓아야 돼. 진상품으로 쓴 해산물까지 잡아오래. 그러니까 배 타고 훈련하는 것도 힘든데 막 굴도 캐고 해삼도 캐고 전복도 캐다가 마치고 막 오만 잔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은 수군을 야심차게 육성하고 왜구를 막자 이런 일념으로 방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군 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힘든 수군을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힘든 곳에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원자가 줄고 인력난이 심해져요. 나라에서도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군이 이렇게 빡세고 힘들면 부조리가 있으면 이걸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선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요. 성종 때가 되면 해군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버려요. 시험 준비하다가 어려우면 해결책을 찾아서 극복해야 되는데 나는 이 과목이 어려우니까 깔끔하게 이 과목을 포기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셈이에요.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왜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수군이 있으면 바다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군이 여의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수군을 어떻게든 강화해서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군이 약하고 지금 전력도 안 좋으니까 수군을 포기하고 막아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요. 왜 이것이 가능했냐?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전쟁이 없었잖아요. 임진왜란 전까지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엉뚱한 생각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 때에 비해서 50년도 채 되지 않은 성종 때에 운용 가능한 군선의 수가 확 줍니다. 세종 때 군선의 수는 800척이었어요. 근데 성종 때는 700척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겨우 100척만 줄었는데, 700척이면 그래도 꽤 많은 거 아닌가?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타지 않은 예비 군선이 있잖아요. 이 군선을 다 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수리를 맡겨야 될 수도 있고, 교대 임무가 있을 수도 있고, 유지보수할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군선이 200척이나 더 줄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00척 더 줄어서 500척으로 군선이 준 셈이죠. 사실 이 운용 가능한 500척이라는 것도 서류상이었고 실제로 가능한 군선의 수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거였죠. 자, 그래서 엄청난 전력의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자, 다행히도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형 함선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성종보다 이전 시기였던 태조 7년에 신숙주가 병조선을 개발을 해요. 신숙주라는 사람은 집현전에서 밤늦게 책을 읽다가 잠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자기 옷을 덮어줘서 나중에 깨고 어 우리 세종대왕님 이러면서 감동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신숙주죠. 그리고 세종의 유언을 배신하고 해조 쪽으로 붙은 사람이잖아요. 이 신숙주는 여러 방면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7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언어 쪽의 재능뿐만 아니라 군사 쪽의 재능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함선을 개발합니다. 이 병조선에서 병자라는 거는 군대를 의미하죠. 병사를 태울 수 있는 배예요. 조선은 조운을 의미합니다. 조운이라는 건 쌀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러니까 민수용 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사를 태우는 군선, 함선으로도 쓸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민간용으로 쓸 수 있는 배였다는 거죠. 전쟁이 조선 초기에는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선으로만 뭔가 계속 이 수많은 수백 척의 숫자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군선의 숫자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쌀을 싣는 좋은 선으로 썼다가 나중에 유사시에는 전쟁을 위한 병사를 싣는 군선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 개발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좋아요. 배를 뭐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수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전쟁이 터졌을 때. 막상 외적과 싸워보니까 이 적선이 느리고 이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선을 군함으로 병용으로 쓰기 개조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이 병조선은 1층 배였어요. 당연히 쌀을 싣는 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왜구와 전쟁이 나면 왜구의 전술은 어떤 거죠? 일단 붙죠. 그리고 갈고리를 던져요. 그리고 배를 열심히 끌어당겨요. 배를 끌어당기면 이 배가 두 개가 붙죠. 배를 일단 붙이면 왜구들이 칼을 들고 막 넘어가서 도선을 하는 거예요. 도선을 해서 단병 접전을 벌이죠. 근데 왜구는 칼제비 솜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병 접전까지 가서 맞붙게 되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조선군이. 그래서 막상 전투를 치러 보니까 이 병조선이 굉장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1555년 명종 10년에 바로 판옥선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해군, 해전이라는 것은 무조건 왜구와의 싸움을 대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구와의 싸움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왜구와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왜구는 무조건 붙여서 넘어가는 전술을 사용하잖아요. 배를 붙여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배는 작았어도 넘어가는 건 잘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넘어오면 일단 조선군은 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넘어오지 않게 막아야겠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배를 높게 만들자. 그런 개념으로 만들죠. 그래서 판옥선의 개념은 배가 1층에 있었던 병조선에서 배를 한층 더 올리는 전략을 써요. 이전의 병조선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1층이잖아요. 그 당시 노를 졌으니까 노 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노는 구령에 맞춰서 일정한 속도로 딱딱딱딱 모두가 일정하게 져야 방향이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중구난방이면 배가 방향이나 속도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파선의 위험이 있죠. 둥둥둥 북소리에 맞춰서 계속 노를 저어줬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1층이니까 노 젓는 사람하고 싸우는 군대랑 같은 층에 있는 거야. 그럼 노 젓는 사람은 막 화살이 휑휑 날아오고 조총이 삥삥 쏘는 와중에서 노를 계속 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잖아. 어떻게 노를 져요? 전쟁을 하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노 젓는 사람도 있고 노도 있고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옥선은 아예 1층과 2층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아예 노 젓는 사람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아예 군대만 배치를 하는 거죠. 깔끔하게 나눠서 노 젓는 사람은 안심하고 노를 저을 수 있게 하고 위층에 있는 군대는 마음 놓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층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실어요? 대포도 실는 거예요. 대포도 실어서 먼 거리에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2층이니까 왜구의 배가 접근해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겠죠. 높으니까 일단.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군함으로 판옥선을 설계합니다. 당시로서 굉장히 혁신적인 배를 개발해낸 셈이에요. 당시 일본 수군은 세 종류 배가 있었거든요. 소형 배가 있었고 중형 배가 있었고 대형 배가 있었어요. 소형 배인 고바야부네, 중형 배인 세키부네, 대형 배인 아타케부네, 안택선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형함인 세키부네가 일본의 주력 전투함이에요. 그리고 대형함인 안택선은 지휘관이 탑승하는 기함. 그러니까 이거는 몇 척 없었던 크다란 배인 거예요. 근데 조선의 판옥선은 이 대형함인 아타케부네, 안택선보다도 더 크고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소형 배는 애초 생각할 수도 없고
없었고 중형배인 세키부네에 탄 왜군들도 도선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거죠. 실제 일본 배와 판옥선은 구조도 달랐거든요. 일본은 주로 삼나무, 전나무를 썼는데 나무를 다루기는 쉽고 잘 가공할 수 있어요. 판재도 얇아요. 그러니까 기동성은 뛰어나죠. 가벼우니까 슝슝 지나가죠. 근데 배가 그만큼 약해요. 그리고 배를 건조할 때 얘네들은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 쇠못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판자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쇠못을 써서 이것을 박은 거예요. 작업하긴 편하죠. 쇠못을 통통통통 박으면 금방금방 들어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쇠가 녹슬잖아요. 당시 뭐 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녹슬고 나무와의 유격이 계속 생기게 되죠. 삐그덕삐그덕삐그덕 하게 되죠. 그러면서 쇠가 녹슬면서 나무도 썩게 되죠. 그래서 배가 수명이 길지 못하고 배가 충격에 굉장히 약한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소나무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를 사용했는데, 게다가 조선의 판옥선은 이 목재를 두 개를 이제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재가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지죠. 근데 쇠못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재를 있는데 나무못을 사용해서 이었던 거예요. 왜 나무못을 썼을까요? 이 나무못을 쓰면 쇠못과 달리 이 나무가 결국 하나로 더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이죠. 나무못이 바닷물을 계속 맞으면서 물을 먹어서 불어요. 그러면 갈수록 삐그덕삐그덕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단단하게 나무를 더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새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쇠못을 쓰면 여기도 녹슬고 저기도 녹슬고 배를 한번 수리하려면 배를 다 뜯어서 새로 건조하다시피 해야 돼요. 근데 나무못을 쓰게 되면 배를 새로 건조할 필요 없이 여러 군데가 다 나무못이 있는데 대부분 튼튼하잖아요. 몇 군데만 약간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나무못으로 다시 수리해주면 충분히 단단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건조하기는 까다롭지만 일단 한번 건조하면 유지 보수하기는 굉장히 유용했다. 그리고 튼튼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죠. 조선도한테 쇠못을 쓰는 게 어떠냐? 빨리 배를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나무못을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선과 일본 배는 바닥 구조도 달랐어요. 판옥선은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거든요. 물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배가 빠르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죠. 한국의 남서 해안을 보게 되면 리아스식 해안이잖아요. 굉장히 구불구불 섬도 많고 해안가도 복잡하고 암초도 많고 조수간만 차가 커요. 여차하면 배가 뻘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저선은 별 문제가 없었죠.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잘못 들어갔는데 뻘에 걸린 거예요. 썰물 때라서. 그럼 썰물 때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그냥 배가 쭉 뻘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다가 다시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 배가 그대로 붕 뜨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밑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가 있는데 양쪽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저으면 배가 뚜껑을 돌리듯이 제자리에서 삑 선회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쪽에 포를 사격을 한 다음에 그 당시 재장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재장전하는 시간 동안에 배를 돌려서 반대쪽 포로 사격을 하고 또 재장전을 하고 돌려서 반대쪽 포를 사격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을 이용한 굉장히 혁신적인 전술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했죠. 반면 일본 배는 어땠을까요? 일본 배는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에요. 선체 바닥이 V자로 뾰족하죠. 그래서 물의 저항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배가 빠르게 앞으로 전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동성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넓은 바다에선 괜찮은데 남해안이나 서해안 같은 리아스식 해안, 이 구불구불한 해안가에선 굉장히 기동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제자리 선회가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저으면 제자리 선회가 가능했는데 이 배는 그렇게 제자리 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배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수 있는 회전 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서해안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복잡하고 암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해안가가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진입할 순 있는데 뒤로 빼거나 후퇴할 때 굉장히 기동성이 제한이 되는 거죠. 반면 판옥선은 뚜껑 돌리듯이 제자리에 선회를 쭉 해서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무기 체계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판옥선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포를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최무선 이래로 전해져온 화포를 운영하는 노하우도 좀 있었잖아요. 판옥선 한 채당 화포를 20문 실게 됩니다. 반면 일본 수군은
아까 말한 소형이 있었고 중형이 있었고 대형이 있었잖아요. 소형, 화포 못 실죠. 절대 못 실어요. 중형, 중형도 화포 실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대형함, 아타케분해. 안택선에는 화포를 실을 수 있는데, 요 안택선에 화포를 실어도 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화포가 펑 쏘면 반동이 느껴지잖아요. 이 반동에 배가 갈라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되는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니까 당연히 일본 장수들은 화포를 싣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화포 공격을 했다가 자기 배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서 그대로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화포를 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많아봤자 한 3문 정도 싣게 됩니다. 그나마 매번 화포를 주 전력으로서 사용하지도 못하죠. 자, 일본은 이렇게 화포를 못 써요.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예요? 일본이 가장 잘하는 전술이죠. 멀리서 화포 공격은 안 되니까 잽싸게 와서 붙어서 배에 올라가서 도선해서 단병 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조선군 입장에선 반대죠. 배를 붙이는 순간 불리해지기 때문에 멀리서 화포 공격을 해서 적을 물리치는 게 낫는 거죠. 다행히 화포 거리는 1km나 사정거리가 됐는데 조총의 사정거리는 겨우 100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선군이 거리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수 있었죠. 또 일본군은 밑에가 첨저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뻘에 걸리기가 쉽고 조선배에 비해서 깊은 수심이 있는 곳에서만 기동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조선배는 이렇게 낮은 수심이 있는 곳으로 일본 배를 유인해서 뻘에서 빠지도록 그런 전략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은 직접 판옥선을 설계하거나 개발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조선군이 가진 장점, 그리고 일본군이 가진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전략으로 옮긴 대단한 전략가였던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에는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